김진경 본부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악화로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던 화장품주가 간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다른 국가들로의 국내 화장품 수출이 늘어나면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실적 체력이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화장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화장품이 최근에 주가도 나쁘지 않은 상황, 조금씩 이제 상승 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뭐 앞서서 들으셨지만 수출도 잘 되고 있다 이러면서 화장품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본부장님, 자, 제가 뭐 여기저기 찾아보고 공부도 해봤는데 화장품주들이 화장품 수출이 그렇게 많이 된다면서 2차 전지만큼 화장품을 수출한답니다. 네, 사실 그동안의 화장품주의 경우 굉장히 또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조용히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수출액의 경우 호조세를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올해 3분기까지의 경우는 이제 23억 정도 이제 달성을 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수치 자체가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올해의 경우 화장품주들이 서서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서 뭐 정부에서도 좀 지원도 역시나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업부에서는 이제 KBT 산업이 뭐 미주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뭐 아시안 이제 시장 쪽으로 계속적으로 신시장으로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들을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KBT 분야에 이제 1조 원 이상의 무역 보험도 공급이 되고요. 이제 중견이라든지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수출 보험도 확대를 한다는 방침들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환경 자체도 이 수출 환경 자체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도 해외 인증 비용이라든지 뭐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수출하면서 비용들이 좀 많이 좀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KBT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뒷받침에 나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화장품주도 정책주로 봐도 됩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 많은 또 지원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정책적인 모멘텀도 충분히 기대.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국내 뷰티 업체들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에 이 공약을 박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내에서도 K뷰티가 워낙에 인기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달러 강세도 이 수출적인 면에서는 또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이제 뷰티 시장이 지금 오프라인에 이어서 또 온라인 시장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는 이 한국 화장품의 경우가 본업의 가성비가 이 장점으로 꼽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 시장 안에서 이제 판매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화장품주 한다면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여러 나라로 수출 확대가 되고 있고 또 홍콩이라든지 뭐 베트남 쪽으로도 이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혹시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일단 이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국가별 수출액 비중이 중국의 경우 22%이고 미국의 경우 21%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미국의 경우가 굉장히 급증세를 보여지고 비슷하네요.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중국 좀 지역에도 굉장히 높은 증가율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서구권 중심으로 이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도 워낙에 인기가 높기 때문에 이 서구권 시장 안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또 활발한 진출도 좀 예상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또 수출 얘기를 제가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지금의 경우 일단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로 또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수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화장품을 구매를 할 수 있는 수요 자체가 증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또 한류 열풍, 한류 열풍이 여전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일단 화장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품 구매 수요는 빠르게 성장세를 보여지고 있고 역시나 우리나라 안에서 일단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이 많이 또 유입이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 화장품 시장의 경우는 작년보다도 올해의 경우는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계절적인 수혜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날씨가 갑작스럽게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또 올해 여름의 경우는 또 엄청난 또 폭염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날씨가 더워지고 또 야외 활동도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계절적인 수혜도 단기적으로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 그동안 많이 소외가 되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지켜볼 때가 되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장품이 다시 좀 부각을 많이 받는데 수출도 잘 되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막 들어오고 저는 근데 계속 화장품 요즘 궁금한 게 몇 달 전까지 계속 이제 중국 비중 낮은 종목들을 찾았잖아요. 화장품 중에. 근데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또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따이공의 이런 효과가 있으면 중국 비중이 있는 기업들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 한다면 사실 중국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또 우리나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에 따이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경우도 충분히 더욱더 나아진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워낙 중국 내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여전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면세 채널이라든지 또 이렇게 오프라인 채널, 또 온라인 채널에서도 이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인기 그리고 수요는 여전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물론 중요하게 작용될 것이고 또 지금의 경우는 새롭게 다른 나라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경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는 중국 쪽에 굉장히 의존해 있었는데 뭐 이제 수출도 다변화시키고 서구나 미국 쪽으로도 포트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까지 좋아지면 훨씬 더 화장품 흐름이 좋아지겠죠. 자, 그럼 관련해서 화장품들 최근의 움직임도 궁금합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화장품주들의 최근 주가 흐름 체크해볼까요? 네, 화장품 관련 기업들 슬금슬금 반등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아직은 시장의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지금 종목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는 꾸준하게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김진경 본부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안고 있습니다. 방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점유율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 또한 화장품 관련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거래일 3.8%가량 하락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510억 원가량으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 전망치를 16%가량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털고 내서 이제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전거래일에는 4%가량 하락을 하면서 5일 차트 선으로는 추세가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일 스펙 합병 후 첫 거래했던 삐아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하루였는데요. 전거래일만 보고 본다면 10%가량 두 자릿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대표적인 화장품 대장주 중 하나입니다. 5일선 차트를 보시더라도 최근 꾸준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게 느껴지고요. 전거래일에도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자체 브랜드인 코스알X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의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거래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었고요. 코스맥스, 미국의 비중이 좀 높은 기업이죠. 1.6%가량 상승하면서 지금 살짝 반등하는 모습 132,700원 터치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하루만 놓고 본다면 화장품 관련 기업들은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선택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 화장품주들의 흐름 체크를 해봤는데 말씀을 해주시고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일단은 뭐 조금씩 차이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진경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을 첫 번째로 가져오셨어요? 네, 사실 이제 그동안 화장품주들 경우는 최근에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처 반등이 또 강하지 못했던 저는 종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바로 LG 생활건강입니다. LG 생활건강이 문제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소형주는 괜찮은데 LG 생활건강이 오를 생각이 없어요. 이거 네, 어떡하죠? 너무 엉덩이가 참 무겁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이미 오른 종목을 따라잡자라기보다도 그래도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 그리고 아직
아직까지 주목을 받지 않은 종목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동안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특히나 화장품 부분에 대해서 좀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이제부터는 실적 자체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신제품에 대한 판매, 뭐 구 재고 조정과 같이 이렇게 중국 시장 내에서도 영업이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또 동남아 지역에서도 힌스라든지 더페이스샵이 판매 호조세를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 쿠팡과의 거래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이제 재개가 되었는데 새롭게 또 생활용품 부분에서의 충분한 로켓 배송이 직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이로 인해서 또 새로운 채널로도 판매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화장품주라고 한다면 물론 오프라인 시장, 온라인 시장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점이 또 면세 채널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LG 생활건강의 경우는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또 주요 브랜드는 이제 더우의 경우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좀 브랜드들이 전반적으로 면세 채널에서도 회복세를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여행객들의 어떤 좀 화장품 수요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면세 매출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개선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경우 사실 주요 브랜드라고 한다면 이제 더우인데 더우의 경우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의존도가 높았던 중국을 벗어나서 새롭게 다양한 시장으로도 확대를 해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안에서 어떤 노력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더우의 경우가 리브랜딩이 또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LG 생활건강의 경우가 다른 화장품주에 비해서 충분히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여전히 가격의 부분은 워낙 낙폭 과대가 되었고 충분히 바닥권 이란저의 매력도가 높으니까는요 조금 중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낙폭 과대가 된 종목 LG 생활건강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형주 중에 답답한데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 갑자기 생각한 건데 음료 쪽은 괜찮나요 LG 생활건강? 네, 사실 이제 LG 생활건강의 경우는 오히려 예전 이제 작년까지 좀 살펴본다면 화장품보다도 음료 쪽이 실적이 잘 나왔. 그리고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음료 부분 안에서도 이제 꾸준한 실적이라든지 어떤 판매가 이어지고 있으니까는요 음료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큰 걱정은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하나 더 볼까요?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네 다음 종목 코스맥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주요 사업의 경우는 화장품 ODM 사업이고요. 일단은 중국 소비자의 화장품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특히나 일단 중국 광저우에 소재를 한 이제 동사와 이센의 합작 생산 법인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센의 경우가 바로 이 온라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 화장품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동사와 일단 합작 공장이 이제 준공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센의 경우는 대부분의 생산은 합작 생산 법인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센의 매출 증가에 따라서 생산 물량도 늘려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 안에서의 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회복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장품 시장 회복이 더해지면서 수혜를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스맥스까지 봤어요. LG 생활건강과 두 가지 화장품 종목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한류 열풍과 수출도 잘 되고 해외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화장품, 김신 팀장님도 화장품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어떤 종목 골라오셨어요? 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수출 데이터도 좋게 나와주고 있고 국내 이제 따이공들이라든지 좀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VT라는 종목. VT 좋죠. 네, 아무래도 화제가 되고 있는 리들샷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관련했을 때 실적 시즌 대비했을 때 VT라는 기업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하는 게 1분기 매출이 900억 원대, 영업이익이 190억 원대인데 YOY, 그러니까 전년도 1분기 대비로 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매출은 96% 그리고 영업이익은 3000% 이상의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지금 실적 관련했을 때 VT라는 기업을 빼고 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지난해 6월에 리들샷을 출시를 했는데 관련했을 때 여전히 남녀노소 모두 화제가 되고 있고 특히 지금 트렌드 자체가 홈케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뭐 갈세에 대한 유행이 계속 나와주기도 했고 APR의 홈
그 뷰티 디바이스 기기라든지 특히 리들샷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도 피부과와 비슷한 그런 효능을 낼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인해서 계속 인기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온라인에서만 진행을 많이 했다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라든지 혹은 올리브영 오프라인에도 입점을 하게 되면서 판매처에 대한 다변화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원래는 온라인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온라인 비중이 높았는데 점점 오프라인 쪽에 진출하게 되면서 국내외 할 것 없이 오프라인 쪽에 대한 판매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관련했을 때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OPM 자체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자체도 화장품이 꽤 높아요. 약 2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전히 올해 더 기대가 되는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어제 신고가 잠깐 체크했는데 지금 괜찮은 겁니까?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높은 거라고 하기보다는 좀 크게 넓혀서 보면은 지난해 9월, 11월에 형성했던 그 고가 라인을 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쵸. 실적에 대한 성장세는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라인대를 뚫어가기 위한 물량의 모아가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순매수세를 보게 되었을 때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어요. 결국 실적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빵 하고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VT라는 기업은 현재 주가에서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이 종목이 좀 강하게 올라왔다가 약간 쉬어간 흐름들이 나와지고 있고 21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1선에서 지지를 나온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고 이 부근 라인대에서 조금씩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VT까지 지금 투자 전략 포인트 21선 터치했을 때 좀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어요. 뭐 화장품의 뭐 2세대, 3세대, 약간 3, 4세대의 새로운 화장품 종목으로 각광받고 있죠. VT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 흐름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